역사를 추적하다가 보면 무언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역사가 달리고 있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인물과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합니다. 루터와 슈타우비츠, 프리드리히 3세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슈타우비츠와 루터와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면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스승이요, 안내자요, 멘토요, 아버지 같은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루터의 생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곧 종교개혁사 이해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토대를 구축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종교개혁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재한 이후 1520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교황청의 반박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그리고 교황청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맞섰고, 그리고 1520년에 접어들어서 그는 세 편의 결정적인 논문을 작성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슈타우비치와의 관계는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루터와 슈타우비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던 1520년 3월 15일, 로마 교황청은 어거스틴 수도원 대표자 스타우비츠에게 편지를 보내서 루터를 제지하든가 아니면 사임하라고 압력의 편지를 보냅니다. 깊이 고민하던 슈타우비츠는 그로부터 2개월 후 사임을 합니다. 쉽지 않는 결정을 슈타우비츠가 내린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순종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저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임하고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지속하도록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사실 슈타우비츠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때까지 슈타우비츠의 사람, 슈타우비츠안이라고 할 만큼 슈타우비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루터는 신실하게 슈타우비츠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와 협력하여 개혁운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사실 둘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슈타우비츠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상태, 교리,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자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에서 루터는 글을 빼닮았습니다. 루터 자신의 증언과 고백을 포함한 많은 자료들을 종합할 때 슈타우비치는 분명 루터의 신실한 영적 안내자였고 아버지 같은 멘토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루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 인물도 슈타우비치였습니다. 슈타우비치는 루터가 자신의 죄를 끝없이 숙고하고 고민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돌아서서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슈타우비치는 루터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영혼의 평화를 얻으려고 분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역사를 추적하다가 보면 무언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역사가 달리고 있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인물과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합니다. 루터와 슈타우비츠, 프리드리 3세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1460년에서 1469년 사이에 모텐 비치에서 태어난 슈타우비츠는 나중에 작센의 선제부이자 루터의 후견자가 된 프리드리 3세의 어린 시절 친구로 성장하고 어린 시절 그와 같이 학교도 다녔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둘 사이에는 지속적인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슈타우비치가 체코 귀족 작센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교육적 배경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1483년부터 라이프치히와 쾰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책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고 1489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슈타우비치는 뮌헨으로 가서 어거스틴 수도에 입문해서 수도사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1497년에 슈타우비치는 뮌헨을 떠나서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1500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500년에서 1502년까지 슈타우비치는 뮌헨 수도원에서 수장으로 일을 합니다. 학문적이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식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5세기 말에 프리드리히는 어거스틴 수도회가 만약 중요 교수들을 제공해 준다면 자신이 필요한 건물들을 제공해서 비텐베르그에 대학을 건립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에 가장 적격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슈타우비치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문적 배경을 고려할 때 슈타우비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1502년 프리드리히 3세는 그를 비텐베르그로 불러서 새로 설립하는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교수이자 신학교 학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503년에 슈타우비치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개혁파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설립은 두 사람의 의기투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누가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학의 사상적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은 슈타우비치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타우비치의 사상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중세교회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신학사상 학파를 접한 후에 슈타우비치는
종종 당대와는 모순되는 성 어거스틴이 제시하고 정의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중세교회의 많은 가르침과 관행을 재평가하게 되고 신학의 성경 연구와 목회적 돌봄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슈타우비츠가 어거스틴 수도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빠르게 오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수도회 개혁파는 더 큰 어거스틴 수도회의 일부였지만 어거스틴 수도회의 통치와 규율에 대한 논쟁에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개혁파라고 불리는 보다 엄격한 형태의 훈련과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더 자세히 따를 것을 주창한 것입니다. 슈타우비츠는 1503년 개혁파 어거스틴 수도회의 총 대리자가 된 후 1504년과 1506년 사이에 처음으로 개혁파 어거스틴 수도회 교회를 만듭니다. 바로 이 기간 루토가 1505년 7월 17일 에르프루트에 위치한 성 어거스틴 수도회의 개혁파 측 수도원에 입문하고 그 이듬해 1506년 4월에 슈타우비츠를 에르프루트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루터를 주목하던 슈타우비츠는 1508년에 비텐베르그에서 루터의 영적인 방향을 이끌어주면서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슈타우비츠는 루터의 상관이면서 동시에 루터의 아버지 고의 신부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슈타우비츠는 루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와 루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터 자신이 증언한 대로 슈타우비츠는 루터가 영적 시련의 가장 힘든 순간을 겪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루터가 영적으로 힘든 시기 그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 바로 슈타우비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 전통에 선 슈타우비츠의 개혁 사상은 젊은 수도사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508년과 1510년 사이에 루터는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슈타우비츠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충성스러운 슈타우비츠 사람이었습니다. 에르프루트 성 어거스틴의 수도사들 중에서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슈타우비츠의 가장 신뢰를 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것은 슈타우비츠가 자신의 개혁 의지를 펼치기 위해서 성 어거스틴 수도회 관련 문제로 두 명을 로마로 파송할 때 루터가 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루터는 로마의 타락과 부패를 직접 목도하고 돌아온 후에 슈타우비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슈타우비츠가 면집을 판매하는 반대운동을 전개할 때 루터는 슈타우비츠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면집부 판매에 대해서는 슈타우비츠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루터가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슈타우비츠와 루터와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면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스승이요, 안내자요, 멘토요, 아버지 같은 친구였습니다. 사실 루터로 하여금 박사학위를 밟도록 독려한 인물도 그리고 루터의 실제 지도교수가 돼서 1512년 루터가 신학박사학위를 받도록 이끌어준 인물도 그리고 1512년 오늘날 이사장이자 설립자로 교수 임명권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프리드리히 3세에게 천거해서 자신의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교수직과 신학교수의 수장자리를 루터에게 이양한 인물도 슈타우비츠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슈타우비츠는 루터의 결정적인 후견자였고 안내자였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정말 가장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설교에서 슈타우비츠가 사도 바울의 혀이자 복음주의 진리에 확고히 선 복음의 전령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사실 면제부에 대한 비판은
95주 반박문을 루터가 쓰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슈타우비츠와 그의 제자 루터는 그들의 동료 바칠라프 링크와 협력해서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루터가 편집한 면죄부에 관한 논문이라고 불린 원고를 작성합니다. 루터는 1518년에 간행된 슈타우비츠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초판의 사본을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슈타우비츠가 이 책의 후속판으로 출간한 구원을 위한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지지합니다. 슈타우비츠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좋으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슈타우비츠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였습니다. 루터가 평생 십자가 신학을 붙잡았다고 하는 점에서 루터는 슈타우비츠의 충실한 제자로 남은 것입니다. 루터가 깊이 고민하는 고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안내해 준 사람도 슈타우비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1517년 10월 31일 95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게재한 후 슈타우비츠가 루터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건 이후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서 돌아섰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보니까 1517년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재한 후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심각한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슈타우비츠가 점차 루터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슈타우비츠가 루터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고 루터의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슈타우비츠가 루터 지지를 철회하고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는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게재한 후에 슈타우비츠는 루터와 로마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518년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제탄을 만났을 때 슈타우비츠와 링크는 루터 편에 서서 루터를 변호했습니다. 사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게시한 후 1520년 사임할 때까지 루터를 향한 슈타우비츠의 태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95조 반박문 게시 이후에도 루터와 슈타우비츠 사이에는 우정과 서신 교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유일한 관심이 루터와 종교개혁을 잠잠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슈타우비츠는 젊은 종교개혁자 루터를 수도원 서약에서 해방시켜주고 그의 종교개혁과 소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리차드 베이너드는 슈타우비츠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슈타우비츠가 루터로 하여금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그가 종교개혁 정신을 논리 확산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어서 종교개혁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슈타우비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 슈타우비츠는 확실히 종교개혁사,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슈타우비츠는 루터의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루터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키워준 평생의 멘토 그리고 후견자는 슈타우비츠였습니다. 루터는 평생 동안 슈타우비츠에게 너무도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슈타우비츠는 한때 거리두기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1520년 아우구스투스도의 교구장을 사임하고 교황의 관면을 받아서 아우구스투스도회를 떠나서 찰츠부르크에 있는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 슈타우비츠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522년 수장이 되고 2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1524년 4월 1일 루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슈타우비츠는 루터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이죠. 그는 루터가 교회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도 루터가 너무 멀리 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슈타우비치의 진정한 신념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의 결과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은 수도원 서약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슈타우비츠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슈타우비츠 박사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준 그 복음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슈타우비츠인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말년에 프리드리 3세에게 보낸 1545년 3월 27일자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슈타우비츠에게 큰 빚을 졌는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슈타우비츠 박사는 무엇보다도 이 교리에서 나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루터와 스타비츠와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가슴이 복잡습니다. 슈타우비츠가 없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제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은 슈타우비츠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협력자로 인식했습니다. 슈타우비츠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연루된 이유 때문에 슈타우비츠는 죽은 후에도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1559년에 교황 바오로 4세는 그의 저서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 금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은 마지막까지 로마 가톨릭에 남아 있었던 슈타우비츠를 오히려 루터파로 범주화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 특별히 종교개혁 역사를 연구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이 루터만의 작품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루터는 종교개혁의 프론티어였고 그리고 가장 선두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 이면에는 슈타우비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연상하고 그리고 루터에게 모든 종교개혁의 크레딧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이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슈타우비츠 그리고 정치적인 후견자 보호자 역할을 한 프레드리 3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시에 감사하고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